자, 아싸싸싸싸싸 아싸 털어주시고 다시 상대가 안 되지? 까불기는 자 빨리 와 자자 끼어 자 시작 자자 누구세요? 저 앞집에 이사온 사람인데요. 이거 좀 드시라고요. 아 예. 예. 죄송해요. 최인종 누웠는데도 대답이 없으시길래. 아이, 고장나나 봐요 최인종이. 아이,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아 다음에요. 아 예. 안녕히 계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쁘다. 몇 살쯤 돼보냐? 한 22세 살? 혼자서 이사왔나? 그렇겠지. 그러겠다고 혼자 돌리는 거겠지. 뭐 하는 여자지? 글쎄 뭐 하는 여자지? 아 자, 초인이 고정했다 할 때. 뭐야? 이거 되는데? 잘못 눌렀나 보지 뭐. 어, 그렇겠지? 나 근데 학생일 거 같지 않냐? 대학교 한 4학년? 그치. 참 청소한 스타일인 거 같아. 그치. 눈이 해맑은 게 마음이 되게 여리고 착할 것 같아. 그지? 너 근데 그렇게 웃냐? 기분 되게 좋은가 보다? 아이 뭐 나쁠 거 없잖아. 형, 차 한잔 하자 그럴까? 차? 그럴까?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그 떡 빠진 앞집인데요. 지금 뭐 혹시 이사하는데 뭐 이렇게 도와드릴 거 없나요? 아 예. 아유 저 혹시 시간 나시면 저희 집에서 이렇게 차 한잔 하실래요? 아 예 그럴까? 아 예 예 예. 아, 예, 예. 저녁을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초대해 주세요. 어제 이사 오셨죠? 아니요. 그저께 목요일이요. 짐 정리 다 하셨어요? 예. 아니, 근데 참 성함이 정수잔나요. 수잔나요? 아, 교포세요? 교포는 아니고요. 아버지 때문에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거든요. 아니,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길래? 외교관이세요. 주민대사를 오래 하셔서. 아, 예. 아, 그러면 그 몇 살 때까지 미국에 사셨어요? 3년 전이니까 20살? 아, 예. 야, 그럼 우리말보다 영어가 더 익숙하시겠다. 아무래도 그렇죠. 야, 좋겠다. 영어 잘하셔가지고. 아, 참! 이거 물어봐야지. 뭐요? 아니요, 이 형이요. 저 영어 잘못 쓴다고 자꾸 우기는 게 있어가지고요. 아, 됐어, 뭘. 왜? 자신 없지? 저기요, 그 화장실 가고 싶다 표현을 뭐라 그래요? 왜요? 아, 이 형이랑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말씀만 해주세요. 뭐라 아, 그래요? 됐어. 아, 좀 가만히 있어봐. 저 뭐라 그래요? 예? I go to WC. 아, 왜요? 여러 가지 많이 쓰죠. 왜요? 아니, 저 Where can I wash my hands라고 써도 되죠? 예, 맞아요. 아이, 거봐. 맞대잖아, 빠처럼 쳐. 저 이만 가볼게요. 짐전일 아직 못해서요. 아, 예. 차 잘 마셨어요. 아 예, 아, 안녕하세요. 내일은 저녁 같이 해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내일이요? 예. 예, 예 조심히 가세요. 볼수록 눈이 참 휘말린 것 같다. 그지? 보고 있으면 막 빨려들 것 같아. 아 근데 미국에서 오래 산 건 아닌 거 아니냐? 아 그건 뭐 I go to WC? 콩글리시 아니냐? 그거 진짜 이상하더라. 농담한 건가? 농담인가 보다. 하여간 느낌이 괜찮아. 이게 입맛에 맞으세요? 맛있는데요. 아유 다행입니다. 아 욕을 많이 드세요. 오준이가 수정아 치를 위해서 가장 심혈 기울여서 만든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맛있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저 무슨 일 하세요? 예? 아니 제가 어제 그 떡 처음 갖고 왔을 때요. 우리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학생일 거라고. 회사에 다녀요. 아, 회사. 저 무슨 회사? 컴퓨터 회사요.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아, 네. 아, 전 컴퓨터 잘하는 사람 제일 존경하는데. 예. 아, 너 어제 게임 깔려도 못 간 거 좀 깔아달라고 부탁드리면 되겠다. 아, 그럴까? 저 시간 있으면 한번 봐주실래요? 이유 없이 자꾸 충돌이 일어나가지고요. 예. 아, 참. 부모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부산에요. 부산에요? 저 아버님이 외교관 하신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만두시고 지금은 사업하세요. 아 사업. 그럼 저기 학교는 어디 졸업하셨어요? 서울대요. 아 고등학교 때 공부 되게 잘하셨나봐요? 조금. 아니 저 한국에 온 지 3년 됐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5년이요. 그럼 고등학교는 여기서? 예 그렇죠.
음식 솜씨가 참 좋으신데요. 아이, 별 말씀을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 참. 너 게임 못 간 거 부탁드려봐. 어, 예, 예. 그럴까? 이거 봐주실래요? 이건데요. 이게 저 게임인데 무슨 이유로 안 까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좀 봐주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런지. 아, 예.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모르시는 거 보면은 뭔지 모르지만 어려운 건가 보다. 저 차 잘 마셨어요. 그만 가볼게요. 아, 예. 다음에 또 봬요. 예, 네. 안녕하세요. 뭐야, 뭐 저렇게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아. 뭐가 좀 이상하긴 하다. 아까 노트북 만지는 거 봐. 그게 무슨 컴퓨터 프로그래머야. 어제 아이 고 GWC 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미국 살다 온 것도 어제는 뭐 3년 전에 살다 왔다고 그러고 아까는 뭐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갔다는 거 봐. 그리고 아버지는 왜 중미대사를 그만두고 부산에서 사업을 하냐? 무슨 거짓말만 한 여자야. 참 해맑은 얼굴 보면 거짓말은 절대 안 하게 생겼는데. 생긴 것만 그런가 봐. 아,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나? 할까? 아유, 금방 먹고 바로 누우니까 살이 찌지. 살 안 쪘어. 몸무게 그대로인데. 살 쪘어. 얼굴 봐봐. 아유. 어, 늘었다. 예. 여보세요. 저 앞집에서.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점심 드셨어요? 예, 지금 방금 먹었는데요. 왜요? 식사하셨으면 저희 집에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커피요? 뭐라도 하나 사갖고 들어가야 되나? 아, 됐어. 커피를 한잔 하자 그랬다며. 예, 나가요. 들어오세요. 아, 예. 예. 앉으세요. 예. 예. 방금 식사하셨나 봐요? 예. 스파게티 해 먹었어요. 저기 여기 뭐 묻었는데. 초콜릿 먹다가 드세요. 레몬 홍차예요. 아빠가 보내주신 건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일 안 나가세요? 하루 휴가 냈어요. 어제도 안 나가시는 것 같은데. 어제 회사 창립기념일. 예. 그림 참 좋다. 김홍두풍이네. 진품이에요. 예? 어, 진품이면 값이 어마어마할 텐데. 진품 맞아요. 아이, 이런 장난감도 갖고 오세요? 그냥 장난감이 아닌데. 예? 첨단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인공지능 소형 로봇이에요. 지금은 잠깐 고장났지만요.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야, 뭐 저런 사람 다 했어 진짜. 아, 뭐 그러려니 해. 그러려니라니. 입을 열 때마다 저렇게 거짓말 사람 세상에 어딨어. 아, 숨길 게 많나 보지 뭐. 숨길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야. 보통 여자들은 뭐 자신한테 불리할 때마다 거짓말하는데 저 여자는 괜히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해보니까 처음 왔을 때부터 거짓말했어 저 여자. 뭐? 처음 왔을 때 초인종 고장날 따온 것도 다 거짓말이었다고. 오, 참. 완전히 우리를 졸로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지가 내키는 대로 거짓말해도 그 아무것도 모르고 허벌레하는 그런 사람 본다고 제가. 아니, 설마. 설마가 아니야 설마가. 아까 그 500원도 안 되는 장난감은 뭐 전자동 로봇이라고 뻥치는 거 보고도 그래. 아니, 사람을 뭘로 보냐 진짜. 그런가? 누군 거짓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나 이 여자가. 나도 거짓말 한번 해봐. 응? 아, 지가 하면 뭐 나는 못할 줄 알아? 야, 뭘 그렇게까지. 이렇게 무시당하는 못 살지. 아, 여보세요? 예, 저 201호인데요. 이따 저녁 때 저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예, 한 6시쯤에 같이 보시죠. 예, 예. 아유, 밥하기도 귀찮은데
우리 먹고 들어갈까? 그러지 뭐. 설렁탕 먹자. 아, 좋지. 같이 갈래? 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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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들어가세요. 예, 예. 저기요, 우리 설렁탕 먹으러 갈 건데 같이 안 가실래요? 아,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집에 뭐 구경거리가 하나 있어서. 아, 구경거리요? 아, 오준이가 아주 독한 맘 먹고 거짓말한 게 구경 좀. 아유, 나 좀 말씀드릴게요. 정말 모르셨어요? 저 혼혈아예요. 어머니가 흑인이시죠. 아, 난 내 입술 보고 그냥 금방 알 줄 알았는데. 아유, 그게 비관이 돼가지고요. 옛날에는 그 성이랑 이름을 바꿔버렸는데 지금도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 사실 제 이름이 권오중이 아니라 오건중이에요. 아, 자, 제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식물인간됐다가 약 8번 수술받고 다시 살아난 얘기 해드릴까요? 그때 총 수술비가 600만 원 들어가지고 친구들은 지금도 저보고 600만 원 사네요 그래요. 이거 있죠? 오른팔. 이거 가짜예요, 가짜. 아무리 꽂아봐도 느낌이 없어. 야, 옛날에는 이거 손끝에서 강선 나고 그랬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강선이 안 나와 이게.